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고3이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것은 고3이라고 하는데 아주 쓰기로 유명한 녀석이죠. 지금 이 고3은 이게 대표적으로 그 폐질환하고 이렇게 기관지 쪽에 소염 진통작용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번 들어보시게요. 고3은 매우 쓴맛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쓸코에 삼과 효능이 비슷해서 삼삼이라고 해서 고3이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쓰면 이름에도 쓰다를 넣었대. 그리고 고3 뿌리는 그 뿌리 자체가 흉측하게 구부러져 있어갖고 다른 이름으로는 도둑놈의 지팡이라고 또 부른대. 고3이 이렇게 꽃이 피면 그 뭐냐 우리 그 아카시아 꽃하고도 비슷하고 둥글레 꽃하고도 비슷한 게 피어 열매도 있고 이 고3은 위장 기능을 개선시켜 주거든. 근데 그 옥시마트린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위 운동의 억제를 도와주고 위산 분비를 억제시켜가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이산과다 뭐 그런 거에 도움이 되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급성 장염 증상에도 도움을 주고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한 느낌을 갖는 사람들은 이 고3차를 마셔주면 효과가 좋대. 이거 뿌리를 쓴지 뿌리. 고3은 뿌리를 쓴. 그리고 항염증 작용도 있어가지고, 가려운 곳을 긁으면, 가려운 신호 대신 피부에 통증이 뇌에 전달되는데, 이것을 먹으면 가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대. 뭐 엄청난 성분이 많은데 대충 시작하고 알카로이드 성분이 있어갖고 몸과 혈액에 산성화되는 것을 억제시켜주고 살균 작용도 하고 해독 작용, 여드름 있는 사람한테 좋대. 얘들한테 그리고 먹여야겠다. 아토피의 가려움증에도 좋고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좀 어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좀 심란하거든. 엄청 힘들어해. 간지러워서 그냥 얘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못 봐줘. 그냥 무서워, 짠해. 진짜. 불쌍해서. 그니까. 그것도 뿌리를 먹으면 좋다는 말이에요? 뿌리를 먹으면 아토피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뿌리를 차로 마셔야 되겠지. 근데 딱히 애들한테는 별로 이런 차는 별로 안 권하고 싶은데. 좀 없다면 드셔도 되겠지만, 여기 요즘에는 좋은 약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연구 결과에서도 그 아토피성 피부염의 가려움증과 그막 긁는 행동 있지? 이걸 사용하면 뭐지? 크게 감소한다고 연구 결과도 나왔대. 효과는 효능은 있기만 그리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항암작용도 해가지고 저기 뭐지? 복수암에 대한 그 항암 있지? 그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대. 그래, 복수암. 안 걸리면은 진짜 이런 것도 먹어야 그리고 돼, 막. 이뇨작용도 하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뭐 방광염, 혈뇨, 비뇨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대. 나도 소변이 자주 마려운데. 그래 그럼 머리를 그렇게 뭘 해서 먹어야 되나? 그대로 먹여야 되나? 아니,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더 나아졌으니까 나중에 안 좋으면 먹지 뭐.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라고 생각해. 이 고3에는 마트린이라는 알카로이드 성분을 2% 정도 함유하고 있는데 마트린의 성분은 동물의 운동신경, 호흡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한대. 그래서 섭취를 하게 될 경우, 과다 섭취를 하게 될 경우 대뇌 마비, 경련,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대. 그러니까 애들은 안 먹는 게 좋은 그리고 것 같아. 소량을 섭취해야지 많이 먹으면 안 좋구만. 그치. 약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지. 다른 저기도 있는데 이걸 주로 차로 많이 해서 먹거든. 고3차라고 들어본 것 같아. 테레비 프로그램에서 본것 같아.
소염 진통 작용이 뛰어나서 염증 치료나 통증을 안 하는데 도움이 되고, 관절염이나 신경계통에 효과를 보여. 그리고 이게 특히 좋은 것은 기관지염과 천식, 폐질환의 특효를 보인대. 그리고 소화불량이 심한 사람, 식욕부진으로 인해서 입맛이 없는 사람, 간염이나 이질에도 좋고, 대장출혈, 황달에는 고소함이 많은 도움이 된대. 황달? 이거는 뿌리를 채취해서 저기 먹는 거야. 그 이파리나 위쪽은 아니고 고삼은 뿌리를 한번 캐서 보여주고 싶기는 한데 얘가 잘 안 파지겠음. 그래, 아니 어차피 다시 심어주기도 그런데 심어줘야 되는데 땅이 지금 안 좋아. 땅이 아주 딴딴해. 한다면 파지겠지만 우리는 딱히 고삼은 필요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삼이 효능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치. 예. 뿌리를 캐서 말려가지고 그거를 차로해서 먹는 거지. 알겠어. 어떻게 보면 이파리는 아카시아고 아카시아 이파리하고 많이 비슷해.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것도 번식력이 좋은가 봐. 이쪽에도 있는데 지금 이쪽 그 물가 주위로 쭉 저쪽에도 있거든. 이상 고3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